네,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동북이왕은 그렇게 석탄 화물 기차에 앉아서 남쪽으로 향합니다. 이어서 13일 뒤에 호북성 우한에 도착합니다. 그 둘은 또 자그마한 진료소를 찾아 창문을 깨고 들어갑니다. 네, 얘네는 진료소에서 잠자기를 유독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. 또 그 진료소에서 시원하게 씻고 난 뒤에 좀 놀랐고 하는데 에? 갑자기 문에서 열쇠를 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. 그 둘은 이어 재빨리 문 뒤에 숨는 거죠. 네, 이어서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오자 왕중호에는 또 그 큰 덩치로 확 제압합니다. 그러자 꺅 하고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죠. 여자구나. 야, 놀랬다 야. 한밤중에 여긴 왜 오니? 네, 그러자 그 여자는 여기 내 사무실인데 내 맘대로 오면 안 되니? 하고 그냥 빠득빠득 거리면서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. 그렇지. 네, 그제야 그 여자를 이 아래 위로 쫙 훑어보니 젊고 이뻤답니다. 이어 왕중호가 또 싱글벙글해하며 이 우통을 벗으면서 접근하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왕중팡이 앞을 확 막습니다. 야, 너 내 동생 맞지? 어? 저번에 네가 재미 잡았잖아. 이거 나한테 넘겨라. 네, 왕중호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뭐 그렇게 해라고 그냥 자리를 비켜줍니다. 네, 그리고는 밖에서 나와서 담배에 불을 붙였는데 금방 그 안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죠. 이제 시작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에? 문득 그 비명소리가 왕중팡이 비명소리 같아 보였습니다. 이어 왕중호이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헐, 글쎄 그 여자는 왕중호의 왼쪽 손가락을 꽉 물고 있었답니다. 진짜 가지가지한다. 왕중팡은 권총 손잡이로 그 여자의 뒤통수를 퉁 하고 내리까니 그냥 또 조용해집니다. 야야, 니는 먹으라고 줘도 못 먹니? 동생이 뭐라 하든 왕중팡은 헤시시 웃으면서 침을 개개 흘립니다. 네, 그리고는 그 여자의 옷을 벗기고는 시작하는 거죠. 네, 이 여자는 이름이 릴리이라고 불렀는데 대학교를 금방 졸업하고 이 진료소에서 실습 의사를 하고 있었답니다. 결국 죽지는 않았고 그냥 이렇게 기절했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그냥 똥에 그냥 뒤덮인 거였죠. 그렇게 벌일도 다 보고 그 둘은 그냥 부랴부랴 도망칩니다. 이어 한참 지난 뒤에 릴리이는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한 거였죠. 경찰은 도착한 뒤에 왕중팡이 남긴 그 액체와 손가락에서 흘러나온 피를 검사하자 바로 동북이왕이었습니다. 그러자 또 온 우한시는 비상벨이 울렸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. 이어 동북이왕은 행적이 또 들통났으니 빨리 이곳을 뜨고 싶었겠죠. 1983년 3월 25일 그 둘은 도둑질한 자전거를 타고 우한시 따이산이란 그 다리를 지나려고 합니다. 네, 그 다리 이름이 따이산이라고 불렀는데요. 그 다리 앞에는 검문소가 하나 있었습니다. 그들이 이곳을 뜨려면 무조건 이 다리를 건너야만 하는 거죠. 또 항상 그래왔듯이 왕중팡이 앞장서고 왕중호에는 이 멀리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거였습니다. 이어 왕중팡이 자전거를 타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검문소에서 갑자기 남자 3명이 나오더랍니다. 네, 그걸 본 왕중팡은 또 완전 쫄았겠죠. 하지만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지나가려 합니다. 네, 하지만 그 왕중팡이 발연기는 티가 그냥 팍팍 나겠죠. 어이 아저씨, 일로 와봐. 그러자 왕중팡은 또 깜짝 놀라 저요? 하면서 그냥 내키진 않았지만 다가갑니다. 그 검문소 직원은 왕중팡을 안만 그냥 올리보고 내리봐도 뭔가 수상했겠죠. 아저씨, 자전거 번호판이 왜 없니? 라고 묻자 네? 자전거 번호판? 지금 집에 있습니다. 집에. 네, 그러자 검문소 직원은 또 묻습니다. 그럼 그 번호판 어디서 받았는데? 에? 네, 이제껏 자전거를 지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었던 왕중팡은 우물쭈물하며 경찰서에서요 라고 대답합니다. 그러자 검문사 직원은 왕중팡을 확 잡습니다. 뭐? 경찰서에서 자전거 번호판을 받았다고? 우한이 모든 번호판은 교통대대에서 받는다 이놈아. 너 평생 자전거를 사본 적이 없지? 어? 가자! 가서 좀 수사받아야 되겠다. 네, 이어 그 직원이 왕중팡을 못 도망가게 꽉 제압하는데요. 글쎄 왕중팡이 호주머니에서 권총이 뚝 떨어집니다. 아이고, 저번에는 권총을 그냥 보따리 안에 그냥 대충 넣어서 사고 치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외투에 그냥 대충 넣었던 거죠. 어허라, 요놈 요거 봐라. 권총까지 가지고 있었니? 니 누구야? 제대로 한번 불어봐라. 네, 그 세 명의 검문소 직원 중 한 명이 자신이 권총을 빼며 소리 지르
있습니다. 이어서 왕중팡은 또 배가 아프다고 드러누우며 소리 지르는 거죠. 에? 갑자기? 네, 그 검문소 직원들은 이게 바로 그들만이 암호라는 걸 그냥 꿈에도 상상 못했겠죠. 이어서 밖에 있던 왕중호에는 권총을 철컥 하고 탄약을 재우고는 문을 빵 하고 차오고 들어옵니다. 네, 그 검문소 안은 매우 작았기에 사거리가 매우 작았겠죠. 이어 빵빵빵빵 하고 그냥 네 방을 먹이자 다들 그냥 거꾸로 집니다. 네, 사실 그 중에 세 명은 즉사했고 한 명은 겨우겨우 살아났답니다. 야, 빨리 총 챙기고 가자! 왕중팡은 땅에 떨어진 자신이 권총을 챙기곤 또 그 검문소의 그 권총까지 또 챙깁니다. 이어 부랴부랴 나온 왕중팡은 자전거에 안고는 빨리 이곳을 뜨자고 합니다. 네, 그러자 아니다 아니다, 지금 밖으로 나가면 걔네한테 우리 행적이 그대로 발견된다. 우리 시내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. 네, 역시 그 왕중호에는 그 위기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잘 분석했습니다. 그리고 그 둘은 자전거도 아예 버리고 달려서 시내로 들어갑니다. 하지만 그 부랴부랴 달려서 가는 그 두 명은 한 지나가는 트럭 기사의 눈에 띄게 됩니다. 뭐 그냥 급한 일이 있어 뛰거니 하겠지만, 에? 그 중에 한 놈은 권총 두 개를 손에 잡고 그냥 막 뛰고 있네? 뭔 일이라니? 네, 그 놈은 역시 왕중팡이었습니다. 그는 아예 대놓고 권총 두 개를 잡고 그냥 마라톤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걸 누가 봐도 딱 문제가 있었겠죠. 트럭기사는 바로 부근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. 네, 이어서 경찰 4명은 이 권총을 챙기고 그 트럭에 앉아서 동북이왕이 달리던 그 방향으로 쫓아갑니다. 하지만 동북이왕은 그런 줄도 모르고 아직도 그냥 혀를 가로물고 마라톤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헐, 그들 앞에 경찰 4명이 이미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. 이어 동북이왕은 어쩔 수 없이 앞에 오른쪽으로 향하는 그 오솔길로 들어갑니다. 네,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오솔길은 경찰 대대장이 고의로 남겨둔 거였죠. 경찰 대대장은 그 오솔길로 들어가면 막다른 골목인 걸 다 알고는 바로 그 앞에 진을 치고 유인한 거였습니다. 이어 동북이왕은 오솔길을 달리고 달리다가 드디어 앞에 길이 막힌 걸 발견합니다. 이야, 경찰들이 이제 잘못이도 굴리네? 오케이, 퍼프 전조다. 어디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. 왕중팡아, 네 그 권총 하나 날 달라. 네, 여기서 포후 전조란 항우가 그 5만의 군사를 이끌고 40만의 진나라 대군을 무찌른 병법입니다.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. 그들은 배를 불태우고 식사 도구를 모두 그냥 박살내버립니다. 그렇게 자신이 퇴로를 모두 막고는 야들아, 살고 싶니? 살고 싶으면 저것들을 몽땅 죽여라. 그게 유일한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. 결국 항우는 5만의 군대로 40만의 진나라 대군을 무찌르고 20만을 죽여버리며 그냥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. 그러면 동북이왕은 어땠을까요? 왕중호에는 왕중팡이 권총 한 자루까지 더 가지고 이 양손에 권총 한 자루씩 착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왕중팡도 뭐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나마 총 한 자루를 갖고 음호작용은 하겠죠. 네, 그러면 이때 경찰 쪽은 어땠을까요? 아쉽게도 3명의 경찰들 중 한 명만 그냥 아주 낡은 쓰레기 권총을 하나 잡고 있었답니다. 그리고 다른 2명의 경찰은 글쎄 벽돌을 잡고 막 달리고 있었대요. 그러면서 또 속으로는 자신이 괴력을 그냥 아주 흐뭇해하며 달려갔겠죠. 근데 헐, 놈들이 그냥 양손에 권총을 두 개를 잡고 빵빵빵빵 하며 그냥 멋있게 달려오네. 그래서 또 경찰도 방아쇠를 당겼는데 철컹하고 그냥 총이 안 쏘아지네? 야, 돌아버리겠죠. 네, 이런 그 나머지 두 명도 손에 들었던 벽돌을 뿌려도 못 보고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. 네, 동북이왕은 이렇게 쉽게 포위를 뚫고 나오지만 그 사방에서는 삐삐 하고 호루라기 소리가 그냥 막 나면서 경찰들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. 이어 동북이왕은 어쩔 수 없어 또 다른 오솔길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헐, 또 막다른 골목이네? 아니, 이거 뭔 동네가 길이 이 꼴이야? 네, 하지만 뭐 화내도 아무 쓸모가 없었죠. 글쎄 그 담장은 너무나도 높아서 뛰어넘을 수도 없고 또 뒤에서는 경찰들이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고, 아이고 여기까지인가? 왕중팡은 드디어 털썩 주저앉습니다. 하지만
하지만 말입니다. 왕종호한테는 포기란 게 없습니다. 그는 샅샅이 구석구석 잘 살펴보더니 드디어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. 네, 그 방법이란 건 바로 배수구였습니다. 그 시기에는 하수구가 없으니 큰 배수구를 뚫어서 빗물을 뺐답니다. 만약 그 배수구로 따라 나가면 밖에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겠죠. 야야, 살겠으면 빨리 파라. 네, 그 둘은 권총이 손잡이로 막 파고 또 손가락으로 막 파 헤치며 살겠다고 발버둥 칩니다. 그러자 드디어 그 입구가 뚫리고 겨우 한 사람이 이 포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돼 있었답니다. 이거 그냥 뭐 다짜고짜 머리부터 들이밀고 보는 거죠. 그렇게 겨우겨우 그 더럽고 축축한 배수구를 지나고 보니 온몸은 그냥 진흙으로 뒤덮여 꼴이 말이 아니었죠.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? 그러자 이때 웬 젊은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며 그 둘을 봅니다. 온몸이 흙투성이에 파리가 앵앵 하고 그냥 맴도는 그 둘을 보고 피식 웃더랍니다. 아야, 자 우째야. 왕종호는 권총을 빼들어 빵 하고 그냥 바로 즉사시켜버리죠. 이 죽은 젊은이는 이름이 짱쇼젠이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28이었답니다. 그러게 왜 다른 사람을 비웃었을까요? 하지만 그는 또 혼자가 아니었고 그 자전거 뒤에는 아들을 안치고 가는 중이었답니다. 그 부친이 총에 맞아 죽자 그 어린이는 와 하고 그냥 막 울어대는 거죠. 왕종호는 또 권총을 짱쇼젠이 아들을 조준합니다.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쏘지 않고 그냥 뭐 가더랍니다. 네, 그 동부 이왕은 몰랐지만 그 모든 것은 맞은편에 한 70세의 할머니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. 그 동부 이왕이 떠난 뒤에야 그 할머니는 달려가서 어린이를 안고 이 위로해 주었고 이어 또 경찰들이 도착하자 동부 이왕이 떠나간 그 방향을 알려주게 됩니다. 이어 경찰들이 그 방향으로 좀 가자 한 공중 화장실 앞에 자전거가 버려져 있었답니다. 이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동부 이왕이 입고 있던 그 진흙에 푹 젖은 옷들만 그냥 버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였습니다. 네, 그러자 큰일 났죠. 그 동북이왕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인간 증발해 버린 거였으니 말입니다.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수색할 방향을 잃고 만 거였죠. 이미 수배령은 곳곳에 다 내려졌지만 별 효과가 없었답니다. 다들 그냥 뭐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노백성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 할까요? 네, 그것도 뭐 간단하죠. 달달한 것을 입에 물려주면 관심을 가지겠죠. 그 달달한 게 바로 현상금이었습니다. 사실 현상금을 내거는 건 옛날에는 많았지만 이 공산당이 집권하는 새 중국에서는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겁니다. 왜냐면 그전에는 현상금을 안 줘도 인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목숨을 내걸고 악당들과 싸웠으니 말입니다. 근데 이제 슬슬 다 바뀌어 갔던 거죠. 네, 그러면 그 제일 흉악한 동북이왕을 잡자면 현상금이라도 때려야겠죠. 그렇게 1983년 5월 초에 중국 공산당이 제일 첫 현상금 체포령이 내려지게 됩니다.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. 첫째, 동북이왕이 움직이는 그 노선을 제대로 신고하면 500위엔을 주겠다. 둘째, 만약 그 동북이왕이 숨은 곳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는 데 성공하면 1500위엔을 주겠다. 그리고 셋째, 만약 네가 직접 참가해서 작전해서 뭐 잡으면 2000위엔을 준다 이겁니다. 근데 만약 뭐 어디 있는지 알면서 신고를 안 하면 왕종호의 부친처럼 감옥살이를 시킨다 이거였습니다. 83년도에 그 금액은 그냥 엄청난 액수였죠. 그러자 전국은 그냥 완전 뒤끝습니다. 와, 어디 있는지 얘기만 해도 1년 연봉을 준다고? 또 그에 따라 동북이왕의 이름도 전 중국에 그냥 날리게 되는 거죠. 원래는 경찰서에 며칠 지나도 뭐 신고 전화 한 통이 안 왔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? 하루에 그냥 수백 통이 온다고 합니다. 다들 현상금을 준다니까 이렇게 적극적일 수는 없었답니다. 경찰 측은 그래 효과가 좋구나 했는데 금방 또 후회하게 됩니다. 사실 그 신고들은 다 거짓이었죠. 다들 그냥 뭐 그렇게 혹시나 해서 걸리겠는가 해서 그냥 마구마구 신고하는 거였습니다. 하지만 뭐 또 맨날 꽁탕은 아니었답니다. 동북이왕은 못 잡았지만 아무 상관없는 몇 명의 살인범들을 잡았답니다. 네, 그리고는 더더욱 황당한 일이 생겨납니다. 글쎄 동북이왕이 팬들까지 생기게 되었으며 동북이왕이 이름을 내걸고 살인을 저지르는 놈들이 생깁니다. 그들은 동북이왕이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며 파트너도 한 사람은 키 크고 한 사람은 키 작고 뭐 그렇게 만들었답니다. 그 당시에는요 그런 짝퉁 동북이왕을 잡은 것만 해도 두 물이나 됐다고 합니다. 그렇게 7개월이나 시간
시간 동안 동북이왕을 잡지 못하게 되자 여론은 그냥 점점 더 뒤끌었답니다. 어떤 기사에서는 왕종호회가 군대에서 제1 사격수였다고, 백발백중이 명사수였다는 거짓 기사도 나왔고, 또 어떤 기사에서는 동북이왕, 이 돈 많은 놈들만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고 그냥 가짜 기사가 나오더랍니다. 뭐 조금만 더 있으면 아예 동북이왕은 신이라는 놈들도 나올 기세였죠. 그 소문은 이제 돌다 돌다 덩샤오핑이 귀에까지 들어갑니다. 덩샤오핑이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? 얘는 중국에서 두 번째 핵심 영도자이고 개혁개방을 실시한 사람이었죠. 만약 덩샤오핑이 없었더라면 아마 중국은 지금까지도 매우 낙후한 농업국가였을 겁니다. 그 83년도에도 중국이 절대적인 권력이었던 덩샤오핑이 귀에 동북이왕이 전설 같은 얘기가 들어온 거였습니다. 뭐? 뭔 강도 두 명이 공산당보다 더 유명하야? 어? 야야 이참에 아주 이것들을 모두 다 잡아들여. 네, 그 대노한 덩샤오핑이 재상을 땅 하고 치고 시작한 게 바로 83년도의 범죄와의 전쟁이 됩니다. 동북이왕은 83년도 3월 25일에 사라졌고 3개월 뒤인 6월 24일에 또 우한의 한 복장점에서 옷을 맞춰서 입었답니다. 이놈도 이거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죠. 전 중국에서 지금 샅샅이 찾고 있는데 복장점에서 뭐 옷을 맞춰서 입고 다니 다니요. 뭐 진짜로 지들이 뭐 연예인이라도 된 줄 알았을까요? 그리고 또 두 달 뒤인 8월 29일 그 둘은 장쑤성이 화인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. 네, 이 5개월 동안이란 시간에 그 둘이 행적은 알려진 게 아무도 없습니다. 그러니 온갖 그냥 동북이왕에 대한 전설들이 쏟아져 나온 거였습니다. 그러면 이젠 경찰들이 사기도 점점 떨어지고 이 동북이왕은 하루빨리 광주로 가야겠죠. 네, 하지만 뭐 홍콩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미국으로 또 뭐 망명하고 싶으면 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들한테는 대량의 돈이 필요했습니다. 그러려면 또 한탕을 크게 해야겠죠. 그렇게 그 둘은 화인시 제일 큰 백화점으로 갑니다. 네, 왜냐면 그 시기에는 인터넷 뱅킹이 안 되던 시기이니까 매일 오후에 백화점 수익을 현금으로 그 은행에다가 바치고 뭐 저금했답니다. 왕중호에는 며칠 동안 그 시간을 여러 번 잘 체크하고 드디어 8월 29일에 작전을 실행합니다. 이어 그날 오후 백화점이 두 회계는 가방에 2만여 위엔의 현금을 넣고는 덜렁덜렁거리며 은행으로 갔답니다. 네,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말입니다. 그 시대에 인터넷 뱅킹이 없어서 뭐 매일 현금을 은행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건 뭐 그렇다 치고 그럼 왜서 그냥 그 여자 회계 둘이서 맨날 돈을 날랐을까요?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뭐 그랬다고 합니다. 그러면 뭐 아주 간단하죠. 그 두 여자가 돈가방을 갖고 다닐 때 뒤에서 왕중팡이 자전거를 타고 그냥 쌩 하고 스쳐 지나며 그 가방을 낚아채면 끝입니다. 네, 비록 그 앞에서 왕중호회가 호주머니 안에 권총을 잡고 엄호하고 있지만 뭐 아무런 쓸모는 없었죠. 그 2만 위엔이 거금을 낚아채는데 이렇게 간단하네? 네, 그 둘은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편안하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달려갑니다.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꽝순이라고 하는 큰 마트에 도착하고 또 여러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대량으로 구입합니다. 네, 모기장 텐트와 모기향, 손전등, 라디오, 지도, 비어 등 그 야외에서 생존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그냥 마구 사들이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둘은 지금이 자전거를 버리고 새 자전거를 또 두 대를 훔칩니다. 네, 이 시대의 배경이 바로 여기서 느껴지죠. 다른 범죄자들은 트럭을 그때그때 바꿔서 도망치는데 얘네는 자전거를 바꿔 타고 가고 있네요. 그 둘은 오솔길을 따라 자전거를 그냥 불이 나게 타면서 꽝창현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. 네, 하지만 이미 배꼽이 등에 붙을 정도로 배고픈 한 그 둘은 한 상점에서 케이크를 사서는 문 앞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와장와장 먹었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개걸스럽게 먹는 동북이왕을 주의 깊게 보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. 네, 이놈은 이름이 류지엔핑이라고 불렀는데 동북이왕의 현상금 수배령을 그냥 아주 많이 봐왔었죠. 그 둘을 보자 왠지 낯이 익었는데 설마 류지엔핑은 혹시나 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 둘 앞을 스쳐 지나 봅니다. 네, 그러자 이때 야야 아이디겠다 야 너무 위험해 우리 빨리 이곳을 뜨자. 왕종팡이 그 지나리 지난 동북 사투리는 바로 그들이 동북왕임을 그냥 증명해 주었죠. 아싸, 적어도 1년 연봉이다 야. 류지엔핑은 눈썹이 휘날리게 그냥 부근이 경찰서로 달려갑니다. 네, 하지만 뭐 작은 동네다 보니 경찰서에는 경찰서 서장이 그냥 혼자 달랑 있어
있었답니다. 혼자서는 동북이왕이 상대가 안 되겠죠. 그 둘은 또 덜렁거리며 쉬고 있는 경찰집 집에 찾아가서 그 한 명을 더 끌고 나옵니다. 네, 이어 그 세 명은 또 길에서 트럭 한 대를 얻어 타고 그렇게 네 명이 출발합니다. 이어 그 트럭으로 동북이왕을 발견했던 자리에서 몇 킬로를 더 쫓아가 보니 드디어 동북이왕이 보입니다. 야, 초과해서 더 가라. 한참 더 가서 우리 매복해 있자. 잡으려면 상걸 잡아야지. 그 트럭은 동북이왕 곁을 스쳐 지나 또 몇 킬로를 더 가서 트럭을 감춰 놓습니다. 그리고 그 네 명은 숲속에 그냥 바짝 엎드려서 매복해 있는 거죠. 하지만 동북이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느슨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. 역시 그 왕중팡이 앞에서 타고 있는데 거의 가까이 오자 그 네 명은 갑자기 나타납니다. 이게 섞어라 이놈들아. 네, 그 새심장이었던 왕중팡은 또 그냥 혼비백산하여 자전거와 함께 그냥 쫙 미끄러져 넘어집니다. 하지만 이때 역시 왕중호에는 반응이 빨랐죠. 왕중팡아, 일어나지 말고 뒹굴거려서 옆으로 꺼져. 네, 이어서 또 권총을 빼들어서 경찰서 서장한테 빵빵 하고 날립니다. 그 왕중팡을 도망치게 엄호해 주려는 거죠. 이어서 경찰서 서장과 또 뒤에 따라온 경찰 두 명이 총이 있었고 왕중호와 빵빵 하고 그냥 서로 총싸움을 합니다. 네, 그 누구도 누구를 마치지는 못했지만 또 그 누구도 도망도 못 치겠죠. 만약에 이때 왕중호의 손에 수류탄만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? 네, 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겠죠. 이때 저번 회에 나왔던 릴레잉이 그 목숨을 내걸고 수류탄 보따리를 빼앗은 게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 우린 알 수 있죠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두 경찰은 동북이왕과 총싸움을 더 이상 오래 끌 수는 없었답니다. 왜냐하면 탄약이 딸렸으니까 말이죠. 야, 우리가 좀 더 버틸 테니 니는 가서 트럭을 타고 다른 경찰서에 가서 지원을 요청해봐. 네, 이어서 그 트럭 기사는 트럭을 타고 이 머리를 납작 엎드리고 출발합니다. 사실 이때 동북이왕한테도 문제가 있었답니다. 그 둘은 큰 길을 한가운데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이 도망치려면 서로 나뉘어져서 도망쳐야 하는데 말입니다. 그 왕중호회를 떠나서 한시도 생존 못하는 형을 두고 뭐 어떻게 도망치겠나요? 그렇게 또 한참 빼도 박도 못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트럭 한 대가 지나칩니다. 왕중호에는 그 트럭이 지날 때 뒤에서 이 엄호를 받으며 잽싸게 왕중팡 쪽으로 건너갑니다. 이어 그 둘은 큰 길 옆에 수림 속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죠. 그렇게 그 둘은 도망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손해도 많이 봤습니다. 네, 너무나도 급하게 뛰어다니다 보니 그 둘은 신발을 다 잃어버렸고 이제부터는 그냥 맨발로 뛰어다녀만 했죠. 그리고 또 가방 하나를 챙기지 못했는데 그 안에 는 8,000위엔이 현금과 모기장, 라디오, 옷견지, 지도 등 그냥 야외에서 생존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이 그 안에 있었답니다. 그들한테는 얼마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물건들이었죠. 네, 그러면 또 누가 그 가방을 잃어버렸을까요? 역시나 또 왕중팡이었답니다. 이놈은 참으로 동북이왕이 잡히는데 톡톡히 공언한 놈이었죠. 왕중호회가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그 파트너가 이렇게 똥을 뿌리고 다니니 뭐 할 수 없었겠죠. 뭐? 걔네가 수림 속에 들어갔다고? 오케이, 잘 들어라. 이 주위에 모든 군대를 동원해라. 병력이 모자라면 포병들도 모두 참가하고 그 공군기지에 연락해서 헬기도 하나 보내라고 해라. 만약에 요번에 실패하면 모든 군관들과 경찰관들은 옷을 벗어야 될 게다 알았니? 기억해둬라. 뜬 쇼핑이 지금 보고 있다. 네, 이어서 세계의 역사 이래 볼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집니다. 그 두 명을 잡기 위해 3만 명의 군대가 동북이왕이 사라진 곳으로부터 4겹으로 그냥 꽁꽁 포위합니다. 그 첫 번째는 길이가 10km나 되는 포위망이고 두 번째는 30km였으며 세 번째는 그 길이가 무려 171km나 됐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네 번째 포위망은 그 둘레 길이가 심지어 740km나 됐다고 합니다. 한국에서 제일 긴 고속도로가 부산에서 파주까지 그 길이가 695.3km입니다. 그것보다 더 긴 길이를 군대들이 그냥 포위하고 있다는 겁니다. 포병이 부족하자 포병들도 출동했고 민병들까지 그냥 다 앞다퉈서 그냥 이번에야말로 동북이왕을 꼭 죽여야겠다 이거죠. 그리고 또 하늘에서는 헬기가 쫙 날아다니며 그냥 그 분위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. 이 기록은요, 역사 이래 없었으면 아마도 나중에도 더 초과할 사건은 없을 겁니다. 하지만 동북이왕은 이 모든 사실을 모르겠죠. 그냥 뭐 또 전에처럼 조금만 또 버티다가 틈만 나면 도망치려
그러고 왕종호에는 또 머리를 굴리고 있었겠죠. 그 둘은 수림 속에서 걷고 걷다가 한 개울가에 앉아서 잠깐 쉬게 됩니다. 그러자 담배 한 모금 깊게 들이빨던 왕종호에는 갑자기 눈시울이 축축해졌답니다. 아이고, 그냥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겠니? 어떻게 이 지경계까지 왔지? 네, 그러자 왕중팡은 동생 왕중호를 꽉 안아줬고 그 둘은 어린애 마냥 그냥 엉엉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. 그 꼬라지는 매우 비참했겠죠. 하지만 말입니다. 그 둘이 이 꼬라지를 훔쳐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얘는 여기서 한참을 듣고 있다가 그제야 그게 동북이화인 걸 확인하고는 재빨리 내려가서 신고합니다. 그제야 그 위치를 대충 알게 된 군인들은 그 지역을 더욱 샅샅이 수색해보지만 그래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. 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? 그 포위한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 도망은 못 치는데 뭐 찾기도 쉽지만은 않겠죠. 이어 1983년 9월 17일 네, 그 첫 번째 총을 쐈을 때부터 7개월이나 지났습니다. 그날 밤에 산에서는 소나기에 이어 그냥 폭우가 쏴 하고 내렸답니다. 그 동북 이왕은 또 아까 왕종팡의 활약으로 비옷과 텐트 모든 것을 날렸잖아요. 비를 아주 그대로 홀딱 맞으면서 그냥 고생했답니다. 음식도 없어서 배는 그냥 쫄쫄 굶었고 밤에는 모기향도 없어 그냥 겁나 물렸겠죠. 이어 새벽 2시쯤에 그 둘은 서로 어깨 동무를 하며 이 맨발로 겨우 움직입니다. 하지만 이때 그들이 눈앞에는 집이 한 채 떡하니 그냥 나오는 거였습니다. 헐, 그 안에서 밥 한 공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왕중호에는 그냥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. 그리고는 또 권총을 빼들고 쩔뚝쩔뚝하며 다가갔죠. 네, 이어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안에는 사람이 없었답니다. 그리고 또 심지어 먹을 것만 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대요. 그냥 땔나무들만 그냥 한가득 쌓여져 있었대요. 그 둘은 밥은 없어도 그냥 땔감으로 불을 지필 수는 있으니 밤새 비 맞은 옷을 말리려 합니다. 네, 하지만 그 모든 걸 그냥 꼼꼼히 관찰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은 사냥을 나왔었는데 동북 이왕을 발견하게 된 거죠. 그 사냥꾼은 불이 나게 달려가서 신고를 했으며 또 군인들이 몰려오게 됩니다. 네, 군인들이 몰려오자 그 둘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매우 그냥 비참 했답니다. 너무나도 배고팠던 나머지 그 천하의 동북 이왕이 나무 껍질을 삶아서 먹었답니다. 그러면 그들이 그 집에서 나와서 갈 수 있는 곳은 그냥 딱 하나인 난컹산이었죠. 이 산이 이름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름인데 아주 재밌어요. 남쪽이라는 남에 무덤이라는 컹이란 뜻입니다. 동북 이왕이 북쪽에서 남하하여 이곳에서 묻히게 된다는 그런 뜻과 그냥 아주 우연하게 일치하게 되는 거죠. 그 산이 이름을 알 리가 없는 동북 이왕은 그냥 산을 또 겨우 오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때 왕종팡이 또 발을 헛디뎌서 20m 되는 높은 산에서 대굴대굴 떨어져 내립니다. 아이고, 왕중팡은 또 한숨을 내쉬고 또 맨발로 겨우 내려갑니다. 네, 아무리 마지막까지 그렇게 힘들게 해도 친형이잖아요. 왕중팡을 또 겨우 찾아내니 왕중팡은 이미 숨이 그냥 간달간달해져 있었답니다. 동생아, 미안하다.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됐구나. 나는 이제 끝인 것 같다. 너나 빨리 도망쳐라. 네, 뭐 또 이런 멘트를 날렸겠죠. 하지만 왕중호에는 끝까지 안 간 힘을 다해 그 왕중팡의 어깨를 부축히고 일어섭니다. 그리고는 다시 한 발자국, 두 발자국 힘들게 움직여서 그 산이 중턱에까지 오르게 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그들이 발 밑에는 이미 군대들이 군견을 앞세워서 그냥 시꺼멓게 포위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. 그러자 그 둘은 이제 다리가 풀려서 그냥 그대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. 끝났네, 끝났어. 이젠 더 이상 뭐 힘들게 도망쳐봤자 몸만 더 피곤하고 고생이겠죠. 그냥 그렇게 나무가지들 밑에 몸을 숨기고 뭐 운명에 맡깁니다. 그렇게 한참을 지나자 제일 앞에서 수사하고 다니던 군인이 뭔가에 걸려서 앞으로 푹 꼬꾸러집니다. 뭐지? 하고 그냥 자세히 관찰하던 그는 동북이왕이다! 동북이왕 여기 있다! 하고 그냥 외칩니다. 오케이, 발견했으면 죽여야지. 그곳에 누워있던 왕중호에는 그 군인을 향해 빵빵빵 하고 세 방을 쏴서 그냥 즉사시켜버립니다. 이어 그 총소리가 났으니 그냥 난리가 났죠. 네 마디 군견들이 왕왕 하고 그냥 달려오더니 왕중호를 향해 그냥 마구마구 물어댑니다. 또 그걸 본 왕중팡은 야야
강아지들아, 내가 나쁜 놈이다 이놈들, 내 동생 놔두고 나를 물어라 하고 소리 질렀답니다. 네, 이어서 왕중팡은 또 뒤에서 따라오는 궁견이 주인을 발견합니다. 어라, 그래, 네 놈이 강아지가 내 동생을 문다 이거지. 그럼 내 갈 때 가더라도 네 놈은 물고서 함께 가야 되겠다. 왕중팡은 힘들게 그냥 젖먹고 힘까지 다 해서 권총을 빵 하고 쏩니다. 네, 그러자 이미 그 동북이왕이 악명에 그냥 쫄대로 쫀 군대들은 10대의 자동 소총을 일제히 빼듭니다. 그리고는 다다다다다다라 하고 그냥 난사를 했고 왕중팡은 온몸이 그냥 벌집이 되어 즉사합니다. 하지만 또 여기서 웃기는 건 궁견 주인도 5방을 맞고 죽었답니다. 왕중팡이 사격 수준 아시죠? 그 형편없는 사격으로 한 방을 쏘긴 했는데 뭐 아마도 명중 못했겠죠. 하지만 또 같은 군대들이 난사해 그 궁견 주인은 그냥 억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. 네, 그 당시에 동북이왕의 악명이 그냥 너무나도 커서 사실 군대들도 너무나도 쫄아서 그냥 마구 그냥 난사를 해버린 거였죠. 그러면 왕중팡은 이렇게 죽었는데 왕중호에는 어땠을까요? 그는 궁견들한테 물려서 죽었다고 합니다. 그 둘은 잡힌 다음 몰골이 말이 아니었답니다. 빼빼 말라서 뼈밖에 안 남았고 이 해부를 해보니 위안에는 나무 껍질들밖에 없었답니다. 제일 적어도 3일 동안 제대로 된 밥 한 숟가락을 못 든 것으로 보였답니다. 그 둘은 아마도 전에 자신들이 비참한 최후는 상상해 봤을 겁니다. 하지만 그렇게 3만 명이 보병과 포병까지 동원해서 뭐 자신을 잡으려 했다는 걸 꿈에도 상상 못 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2021년에는 종일 TV에까지 올라서 이 외국에까지 전달되게 될 줄은 더더욱 상상 못 했겠죠. 네, 다음에 제가 업로드 할 영상은요, 1년 된 그 허난 흑사회 숭류건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완결판으로 하나 제작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할 새 이야기는요, 만약 흑사회 조폭이 큰형님이 현직 경찰이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 역시 그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 발생한 사건을 종일이가 또 생생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탕탕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즈!